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 충돌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파리에서는 두 나라 정상과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그리고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파리의 전영배 특파원입니다. 이곳 시각 아침 8시 반 새벽 비행을 한 아랍파트가 엘리제 궁을 들어섰습니다. 시라크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입장에 동정을 표했습니다. 아랍파트는 대학살이라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두 시간 뒤 엘리제 궁과 이웃한 미국 대사관으로 바라크가 올브라이트 장관을 만나려고 찾아들었습니다. 이스라엘은 자체 조사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. 바라크와 아랍파트 두 당사자 간의 정상회담은 아직 없습니다. 빠르면 오늘 오후 파리, 그리고 내일 이집트에서 두 정상만의 회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휴전합의가 깨진 유혈 현장에서는 사상자가 30여 명 더 늘었고 아랍권에서는 수만 명이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도살업자라고 비난하며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 파리에서는 두 나라 당사국과 미국, 프랑스 등 숱한 평화 중재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. 파리에서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.